이사야는 우리나 적들이나 사람의 일로 바라보지 말라. 그 안에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세상의 전쟁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약하면 지는 것이고 적들이 강하면 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보되 그 속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은 반드시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오고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인정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육체로 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자꾸 빠져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하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더해지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도 소비한다고 생각해. 시간을 내가 소비한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쌓여져가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자고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자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셨어.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오늘도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시고 그 힘은 새 힘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만물 속에 사람의 일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이치를 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기 원합니다.